오늘은 제가 이 강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파트로 구성을 해서 진짜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만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부터 한번 가보죠. 자, 과거는 씻겨 나갑니다. 자,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계신 분 정도면 이제 다 아실 것 같아요. 그죠? 4차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1차, 2차, 3차가 있어야 되죠. 자, 우리 맨날 4차만 얘기하다 보니까 2차도 까먹습니다. 근데 저도 오늘 끝나고 나면 직원들하고 회식을 할 건데 저는 당연히 1차에서 끝낼 거지만 저도 예전엔 4차 많이 했었고요. 그죠? 2차까지만 기억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3차는 기억이 나지만 안 나는 척하게 되고요. 4차는 진짜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 1차 산업혁명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한번 가볼까요? 우리는 지나서 하나도 모르는 건데 1950년대 혹은 나는 1960년대 태어났다. 손 들어볼까요? 그러세요? 오랜만이에요. 맞으세요. 1960년대 태어났어요. 태어나실 때 우리나라 최대 산업이 뭐였을 것 같아요? 1960년대 우리나라 최대 산업은? 예? 반도체? 예? 독일의 파독 광부? 미치겠다. 거꾸로 물을게요. 1750년 영국의 최고 산업은? 학교 다닐 때 뭐 하셨어요? 산업혁명이 터져야 2차 산업이 등장하는 거고요. 2차 산업 전에는 1차 산업이 산업의 가장 중요한 생산물이에요. 1차 산업은 뭐로 구성돼요? 농업, 임업, 수산업이에요. 그 중에서 산업 규모가 제일 큰 건 뭐예요? 농업이에요. 우리나라 최대 산업 그 당시에 쌀농사고요. 영국 밀농사예요. 무슨 착각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혁명이 터진다는 얘기는 2차 산업이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산업혁명이 언제 터졌느냐의 논쟁이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대한민국 산업혁명 언제 터졌어요? 역사에서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박정희의 1970년대 새마을운동 때 터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좀 더 앞당기면 뭐가 돼요? 그게 식민지 근대화론이 되는 거고요. 더 앞당기면 내재적 근대화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나 어쨌든 산업혁명이란 건 도구가 뭐로 바뀌어야 돼요? 기계로 바뀌어야 되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산업혁명이 터졌어요. 최대 산업은 뭐가 돼요? 자, 이제 요거는 맞추셔야 돼요. 자, 나는 이제 1975년 이후에 태어났다. 5년 70년대 중반에 태어났다. 예. 그때 태어나실 때 최대 산업은 뭘까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그럼 한번 가봅니다. 영국의 1850년 영국의 최대 산업은 뭐고 1975년 한국의 최대 산업은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하세요 지금? 네, 섬유산업이에요. 섬유산업 중에서도. 그렇죠. 방직, 면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1차 산업혁명, 우린 1차 산업혁명도 제대로 모른다니까요. 1차 산업혁명은 우린 그냥 도구가 기계로 바뀐 산업혁명이라고 생각하죠.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방직기 혁명이에요.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산업의 최대 생산량이 벼가 아니라 면이 된 거예요. 유럽으로 기준하면 밀이 아니라 면이 된 거예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준비한 동영상이 좀 많습니다. But eventually, water wheels began to power more complicated devices that would revolutionize cloth making. It runs on water power, just like the carding machine and saw blades we saw earlier. The cotton in the top spools is drawn out by the action of the machine, which twists it nice and tight, and then gathers the yarn onto these bottom spools. It works just like a hand spinning wheel. 96 of them, actually. So it's little wonder that spinning by machine would eventually make spinning by hand obsolete. In no time, spinning mills began springing up all over England.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간디거든요. 간디가 우리가 뭐 하는 건지 저 금방 다 아시잖아요. 그죠? 면직물하고 면을 구별할게요, 이제. 면직물을 누가 수출했겠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영국이 면직물에 대해서 보호사람 파는 거예요. 인도 원래 면직물 못 들어오게 합니다. 왜? 영국에서 뭐가 많았어요? 아, 그렇죠. 우리 다 알잖아요. 앵클로저 온도 뭐가 많았습니까? 양이 많으니까 영국은 전통적인 모직 강국이에요. 영국이 전통적인 모직 강국이기 때문에 다른 유럽에 비해서도 그리고 영국 영국 젠틀맨 하면 뭐가 생각나요? 양목. 그죠? 양목을 다 뭐로 만드는 거예요? 없지만 들어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다 전부 다 양모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모직 산업이 엄청 발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호막을 때리는 거예요. 뭐가 못 들어오게? 예, 인도의 면직물이 못 들어오게 보호막 때렸던 나라가 영국이에요. 근데 뭘 만들어냈어요, 쟤네들이? 방직기를 만들었죠. 방금 전에 보셨던. 저게 저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방직기가. 그래서 인도에서 뭐만 사와요, 이제? 면만 사와 갖고 와서 인도에다 뭘 팔아먹는 거예요, 거꾸로? 면직물을 팔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인 입장에선 괜찮습니까? 완전히 돌아버립니까? 완전히 돌아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간디가 하는 운동이 뭐예요? 우리도 했었잖아요. 언제? 예, 일제강점기 직전에 강점기 된 다음에 못하고 뭐예요? 물산장려 운동을 하잖아요. 간디가 하고 있는 게 바로 저 무슨 운동입니까? 물산장려 운동이죠. 근데 사실은 저 운동은 민족주의적이고 대단히 애국주의적이지만 사실은 인류 역사로는 대단히 복고적이고 우스운 운동일 수 있죠. 왜? 물레로 방직기를 이기자는 운동이니까.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댓글 달리겠죠. 간디를 무시하는 개버러지 같은 놈. 그게 아니라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여러분. 굉장히 복고적인 운동이라고요. 방직기로, 물레로 방직기를 어떻게 이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물레로 방직기를 이겼던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중국이에요. 왜? 너무 인구가 많으니까 산업혁명 터뜨리고 방직기로 물건을 짜갖고 영국에 면직물이 들어와도 중국 면직물보다 가격이 안 싼 거예요. 지금도 느낌 오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산하는지 아시면서. 이거 도저히 어느 나라가 이 가격을 맞춰요? 맞출 수 없잖아요, 이게. 이게 400원이라는 게 말이 돼요, 면티가? 그러니까 못 맞추는 거야, 이게.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다 감 잡으셨죠? 예, 영국이 중국에서 뭐 가져갔어요? 비단하고 차를 가져가는데. 거꾸로 면직물 팔라고 그랬는데 면직물이 안 팔리니까 인도에서 뭐 갖고 왔다? 아편 갖고 왔다. 그래서 무슨 전쟁? 아편 전쟁이 나는 거죠. 야, 자, 우리 보셨습니다. 결국 1차 산업혁명의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죠? 우리가 아는 산업혁명의 결과 뭐가 터졌어요? 인도는 식민지로 전락하고 중국도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합니다.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건 한마디로 뭐다? 방직기입니다. 그죠? 그게 산업혁명이라는 거예요. 방직기는 인도와 중국 인민들에게는 어찌 보면 정말 크나큰 재앙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진 않은 거죠. 과연 저게 정말 재앙이기만 했겠냐라는 거죠. 처음에 인도에서 유럽으로 수출되던 면포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보면 알겠지만 요렇게 딱 이제 면이 알려지면서 면포가 엄청 인도에서 수출이 된 거죠. 중국, 저 유럽으로. 그잖아요. 면이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이게 쫙쫙하면 빨래도 엄청 잘 되고, 오케이? 최고죠, 최고. 이 당시에 여러분 면 산업이 제일 발전했던 나라는 어디다? 전번 제 강의 들으신 분? 일본. 일본 면직물이 엄청 많잖아요. 왜 발달해요, 일본이 면직물이 산업이? 아이, 습하잖아요. 금방. 습하시면 괜찮아요. 땀 많이 나세요. 아니, 그래서 지금 다 손수건 갖고 다니시잖아요. 여름철 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걔네들은 식당에다가도 뭘 걸어놔요? 면직물로 막 문의해갖고 막 걸어놓잖아요. 가면 물수건 맨날 주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유럽으로 면직물이 딱 들어갔어요. 와, 면직물 최고네 하고서 딱 들어가다가 수입이 줄고 거꾸로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이때 이제 산업혁명이 터졌죠? 그럼 이 기간은 뭐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영국의 면직물이 인도의 면직물을 유럽 안에서 대체하는 기간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당시엔 유럽 애들이 이제 면직물 맛을 봐갖고 인도에서 면직물 사다가 완전히 쓰던 순간이고요. 이때 이제 산업혁명이 터져서 면직물을 자체 생산하니까 수입량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완전히 면직물의 생산량이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니까 자체 수요만 할 수 없으니까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외국에다 팔아먹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배웠을 땐 경쟁 시간에 배우면 뭐라 그래요? 경쟁 자본주의를 거쳐서 독점 자본주의 단계로 넘어섰다.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공급이 수요를 초과함으로써 뭐가 필요해진 독점 자본주의가 필요한 단계로 넘어섰다. 이 정도 수준의 강의는 해도 되죠? 그죠? 이거 당황하시면 안 되죠? 오케이?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양선이 출몰하는 거죠. 그죠? 외국가에 뭘 갖다 요구해야 되겠습니까? 통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시달. 그 단계로 접어드는 거죠. 저거 하나가 표가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선생님 보면 아편전쟁 그림이고, 저도 이것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산업혁명 전후가 이런 거예요. 1770년에 영국 공업에서 섬유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섬유산업의 0.6%고 다 모직물이죠. 비중이. 그런데 50년 만에 완전히 면직물 산업이 우뚝 솟게 되죠. 저게 바로 산업혁명이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는 아까 얘기하면은 방직기가 사실 부정적으로만 생각되지만 사실은 정말 여성을 해방시켜줬죠. 그죠? 여성 노동 중에 가장 힘든 노동이 뭐였습니까? 당연히 면직 생산 노동이죠. 그건 특히 한국과 일본과 중국에선 서양도 그렇죠. 뭐 아크레 나오고 길쌈자라고 길쌈자라는 여자가 최고야. 왜 최고입니까? 저게 화폐니까. 그죠? 화폐를 만드는 여자가 최고 아니에요? 결혼했어요. 어떤 여자가 최고예요? 돈 잘 벌어. 그거 막 나잖아요. 돈 잘 버는 여자. 그걸 더 멋있게 표현하면 화폐를 창출하는 여자. 그죠? 그 당시 화폐를 창출을 잘하는 여자는 바로 길쌈을 잘하는 여자다. 이게 봉건주의였잖아요. 그 봉건주의를 한 방에 사라뜨린 것이 바로 길쌈이다. 저 노동을 사라진 게 방직기죠. 그죠? 우리가 방직기가 지금도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 2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 영화 배우의 주인공 이름 뭐죠? 제임스 딘이죠. 저 영화 제목은? 자이언트. 마지막 주인공. 그 자이언트. 자, 저 영화가 뭡니까? 실물을 갖다 실질 그 모델을 만들었던 영화예요. 바로 무슨 재벌이 됐던 사람이겠습니까? 석유. 그렇죠. 2차 산업혁명은 바로 저 석유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2차 산업혁명은 저 석유입니다. 1858년에 드디어 석유 시추선에서 드디어 석유가 뿜어져 나옵니다. 우리 제임스 딘은 저기서 외치죠. 야, 석유야. 나 끝났어, 인생. 한 방에 끝났어. 나한테 왜 그런 일이 안 오죠? 첫째 나 딱 넘은 거죠. 자, 여러분, 석유가 만들어낸 것이 맨 처음에 여러분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거거든요. 오늘 제가 여성의 초점을 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저게 여성의, 저게 뭐 이렇게 뭐를, 인류를, 저게 뭐 이렇게 대단할까요? 저 물통 하나가? 우린 조선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조선을 이해를 못해서. 아프리카 가보시잖아요. 전 인도 가서도 느꼈는데 제일 여자들이 하는 일 중에 뭐예요? 길쌈도 해야 되지만 그렇죠. 물 긷는 거죠. 뭘 갖고 물 길었습니까 예전에? 네. 이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바켓을 나눠주잖아요. 유네스코가 가서 바켓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저거 줄 서서 가지고 가는 거죠. 왜? 생각을 해보세요. 웅덩이, 이거 옹이를 갖다 지고서 10km 매일 걷다가 물을 들고 가다가 왜 이렇게 기뻐하세요? 플라스틱 물 기으라고? 어쨌든 플라스틱 물을 기고 나니까 야 이건 혁명이죠. 플라스틱은 저걸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도 알겠지만 옷장을 딱 열면 알고 보면 다 뭐로 가득 차있죠? 석유로 가득 차있죠. 제 옷장은 좀 특이해서 양털과 가죽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일반적으로 탁 열면 석유로 가득 차 있죠. 신발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여러분 입고 계신 거 다 대부분 석유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전기를 만들어냈죠. 그죠? 그래서 우리 고래의 멸종을 막았다는 얘기를 다 이제는 알고 계십니다. 근데 더욱 놀란 것은 사실은 밥이죠. 우리 인류가 지금 몇 억이 됐죠? 몇 억인지도 모르겠어요. 70억을 넘어서 80억에 가깝죠.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저 석유죠. 바로 무슨 혁명? 비료 혁명이잖아요. 석유는 밥은 우린 밥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 알고 뭐 먹고 있어요. 석유 먹는 거예요. 우리 박정희하고 김정희 김일성하고 경쟁적으로 했던 게 뭡니까?
농업혁명이잖아요. 박정희가 만들었던 게 뭐가 되겠습니까? 통일벼 만들었고요.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화학비료 만들었죠. 그리고 결정타, 농업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석유, 이름은 두 글자, 누구나 다 싫어하는 농약. 농약, 농사하신 분들은 금방 알죠. 농약 쳤을 때랑 안 쳤을 때 오 마이, 이 놀라운 변화. 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밥을 먹고 있지만, 밥을 먹고 있지만 석유를 먹고 있고, 옷을 입고 있지만 석유를 입고 있고, 잠을 자고 있지만 석유를 베고 자고 있죠. 콘크리트. 제 말 틀렸습니까? 우리의 의식주는 다 석유예요. 석유가 없으면 물질적 풍요라는 건 나올 수가 없죠. 자, 저 석유가 또 하나를 바꿔나갑니다. 자, 1차 산업혁명의 공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드디어 공장이 등장하고 그 공장 안에 뭐가 들어섰던 거죠? 방직기가 들어섰던 거죠. 2차 산업혁명은 석유가 등장합니다. 석유가 등장해서 또 하나 인류의 삶을 가장 크게 변화시키는 거. 그렇죠. 여러분 오신 거. 자,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Thousands of craftsmen worked for the many companies competing for a share of the new market before the First World War. In Britain, the Vulcan Motor Company were proud to film the way their workers assembled cars so slowly, by hand. They were running for the length of the building, like, you know. Like carrying the parts, instead of you carrying it by hands, why, the conveyors would carry it on. And 2,500 Model Ts a day streamed out of the oven.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입니다. 그죠? 맨 앞에 장면을 보셨죠? 원래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저렇게 만들었죠. 매뉴팩처링 생산 방식으로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포드가 어디 갔었습니까, 우리? 예, 정육점에 가서 아까 보시니까 다 정말 매달아 놓고 정육점에서 고기 돌아가는 거랑 똑같죠. 예, 그 시스템을 그대로 자동차 만드는 시스템에 갖고 와서 자동차를 만들던 모습입니다.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미친 듯이 저렇게 쏟아져 나오죠. 드디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스템이 열렸습니다. 인류는 석유로 인하여 의식주가 변했고, 그 다음에 무슨 혁명이라 부릅니까? 저거를 갖다가 철도와 자동차가 만든 게 바로 무슨 혁명입니까? 공간 혁명이 일어나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석유는 세상을 다 바꿨어요. 의식주를 바꾼 것도 중요하지만 공간을 바꿔냈습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공간혁명 또는 시간혁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생활하는 범위가 예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어떠냐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아까 어디서 제가 왔다고 그랬죠? 아, 어제 아침에 말레이시아 항공 유가 갖고 온 거예요. 그죠? 엄청난 석유를 갖다가 제가 그날 썼습니다. 엄청난 석유를 혼자서 쓴 거죠. 당연히 맞지 않습니까? 오케이? 비즈니스 클래스였어요.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이 다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거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1차 산업혁명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2차 산업혁명이 훨씬 더 우리의 삶에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혁명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삶은 저거에서 다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포드짐은 1차 산업혁명은 뭘 만들어냈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방직기는 제3세계를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린 교과서에 써있습니다. 자본주의가 1860,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독점 자본주의로 들어서면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함으로써 해외의 식민지 개척을 하는데, 이것은 예전과 다른 약탈을 위한 식민지 개척이 아니라 시장의 판매처로서의 식민지를 요구하게 되었다. 우린 이것을 신제국주의다 이렇게 표현했죠. 거기에 많은 국가들이 식민지화 됐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은 뭘 일으켜... 답을 말해버렸네. 사실은 그 긴 역사에서는 유물론이 맞잖아요, 여러분. 역사를 어떻게 나눕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역사는 크게 두 개의 시대로 나눈 거죠. 역사는 정신 갖고 나누지 않아요. 관념론으로 역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관념론적으로 역사를 구분하는 곳은 음악하고 미술밖에 없어요. 거긴 예술 세계니까. 그래서 거기는 시기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낭만주의, 사실주의, 그죠? 예, 바로크 시대, 로코코 시대, 그 시대 관념으로 시대를 구분을 해요. 그죠? 고전주의, 신고전주의. 그건 그 시대의 사상이 어땠냐는 거예요. 왜? 음악과 미술은 그렇게 구분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 역사는 그렇게 절대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는 되게 쉽게 구분하죠. 인류가 사용하던 물건이 뭐냐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 물건이 도구였었느냐, 기계였었느냐, 그렇게 구분하죠. 그래서 기계가 등장해요. 그전엔 도구고, 그 구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게 산업혁명이고, 다르게 얘기하면 근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근대는 산업혁명이 만들었죠. 근대는 산업혁명이 만든 기초로, 산업혁명이 만든 물질적 토대를 바탕으로 시민혁명이 터져야 근대가 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구와 기계 시대로 나누는 거예요. 도구는 어떻게 나눈다? 두 개로? 너무 간단하죠. 도구를 두 개로 어떻게 나눠요? 돌의 시대와 쇠 시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석기와 철기예요. 금방 이해되셨습니까? 저희 친형 석기, 사촌형 철기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석기는 어떻게 나눠요 또? 그렇죠. 쳐서 만들던 시대와 갈아 만든 시대로 만들잖아요. 타재와 마재, 그걸 구석기, 신석기로 나누죠. 자, 쇠 시대는 어떻게 나눕니까? 두 개로. 그렇죠.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용융점. 700도에도 녹더라. 청동기. 구리에 아연이나 나비나 비소를 넣어서. 천도가 되어 녹더라. 철기. 철기도 어떻게 나눕니까? 초기 철기, 그 다음 본격 철기 이렇게 나눈다고 그러죠. 뭐예요? 농기구의 크기예요. 소가 농기구를 끌 수 있느냐? 그 쟁기가 등장하느냐? 그게 본격적인 철기예요. 그렇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낫질하는 거, 이게 초기 철기예요. 그렇게 우리는 시대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역사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나오죠. 그거의 상부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청동기의 상부구조가 부족국가라고 배우죠. 초기 철기의 상부구조를 연맹국가라고 배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철기의 상부구조를 고대국가라고 다 배우셨지만 다 까먹으신 거예요. 이렇게 안 배우셨기 때문에 까먹고 외우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역사는 그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대 이후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 논란이 나와야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근대와 현대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석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2차 산업혁명, 근대와 현대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물질적 기반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단적으로는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이 등장했냐, 안 했냐죠. 그죠?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이 등장해야 대중사회가 등장합니다. 맞죠? TV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는 인류는 대중매체가 등장하게 되고 저 대중매체가 뭘 만들어냅니까? 그렇죠. 이전까지는 문화를 향유할 수 없었던 계층을 문화로 끌어들이죠. 그게 바로 무슨 문화가 등장합니까? 대중문화죠.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근대의 주체는 누구라고 나오죠? 시민이라고 그래요. 근대는 무슨 혁명이 이끌어냈으니까? 시민혁명. 근데 현대의 주체는 누구라고 그럽니까? 거긴 시민이라고 안 하죠. 대중이라고 그러죠. 대중사회를 현대사회라고 그러죠. 근대사회를 무슨 사회라고 그래요? 시민사회라고 그런다고요. 그 구분이 뭐냐는 거예요. 그 구분이 바로 뭐에서 구분된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구분이 바로 석유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차 방직기가 뭘 갖고 왔어요? 인도와 영국을 식민지와 반식민지로 만들었어요. 자, 그럼 뭐가 돼야 됐습니까?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은 뭘 갖고 왔을 것 같아요? 독점자본주의 가져온 걸 넘어서 자, 바로 2차 세계대전을 만들죠. 그죠? 우리는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 하면 자동차밖에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진짜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으로 만든 진짜 물건은 탱크예요. 탱크예요. 2차 세계대전 중에 탱크하고 비행기입니다. 비행기도 10만 대 이상 만들어지고요. 탱크도 수십만 대가 만들어집니다. 저게 대량 살생을 이뤄내죠.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한다라는 건 왜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세계대전의 근원이 바로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왜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독점 자본주의 대결이라고 배우죠. 그 물질적 기반은 뭐였다라? 바로 석유의 등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건 1900 뉴욕 5번 가고요. 앞에 표 나오면 알겠지만 이때는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마차고요. 이게 1900년에 내가 어디라고 합니까? 부활절에 뉴욕 맨하튼 거리입니다. 그리고 딱 한 대만 자동차입니다. 이건 13년이 흘렀죠.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 T포드, 포드카가 1907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3년밖에 안 흘렀는데 이때는 여기에 마차 여기 딱 하나 있고 나머지가 싹 다 자동차죠. 이게 딱 13년 걸렸다고요.
아마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니까 저게 공간혁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게 시간혁명이고 예전에는 같은 생활권에 살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봉건 시대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쁜 여자인 줄 알아요? 항상 영주 딸이에요. 나립 세트예요. 왜 영주 딸인 줄 알아요? 기본적으로 하에서예요. 햇볕을 안 쐬기 때문에 볼 수 없는 인간을 만나는 날이에요. 영주님 딸이 창문을 탁 열고 나와 얼굴을 비치잖아요. 와 하에 신인류를 만나는 느낌인 겁니다. 그럼 저 시대가 된 거예요. 한 방에 변한 거예요. 저게 뭐가 변화시킨 거죠? 석유. 이제 뭐가 이루어졌죠? 예전엔 나는 만나서 절대로 얘기할 수 없는 사람과 만나서 얘기를 해요. 경기도 파주에 사요. 전화하죠. 야, 2시에 서울역에서 만나자. 노프로블럼. 말레이시아 사람하고도 만나는데. 시간과 공간을 깨트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이 말씀 드리는 거죠. 이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산업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대한민국 아까 1960년대 왜 모른 척 하세요? 60년대 최고 생산품은 뭐였다? 쌀. 그죠? 70년대 뭐였다? 메리아스 면직물. 오케이? 네. 그 다음에 1980년대 최고 생산물은 뭐예요? 90년대가 되면서 우리가 저거예요. 자동차. 영국하고 똑같다니까요. 1750년 영국의 최고 생산품 밀. 1850년 영국의 최고 생산물 면. 1950년 영국의 최고 생산물 벤틀리. 자동차가 뭐예요? 내 카 였으면 좋겠지만 아닌 벤틀리. 이해 아시겠죠 여러분? 벤틀리란 말이에요. 제 차는 지금 주차가 안 돼요. 뭐야 안 되긴 써붙여 있잖아요. 본 차량은 주차하지 마세요. 자, 뭐가 되느냐. 여기는 돼요. 여기는 저희 회사 건물이라 여긴 되는데 딴 데 가면 주차가 안 돼요. 자, 한번 생활해 보세요, 여러분. 이해 가셨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간단한 거. 어느 나라든 그 구조를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영국이 뒤처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농산물, 쌀에서. 역사는 간단해요. 쌀에서 최고 산업이 면직물로 왔다가 그 다음에 차로 간 거예요. 이걸 더 멋있게 얘기하면 뭐예요? 박정희 때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60년대생. 왜 모른 척 하세요? 농업 중심의 생산 국가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경공업 중심으로 가다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서 중화공업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역사예요. 근데 그걸 갖다 우리가 정리를 못할 뿐인 거죠. 자, 중화공업으로 들어가니까 차 생각해보세요. 차 무슨 일이 벌어진다 드디어. 차는 뭐로가 차는 뭐로 만듭니까? 철. 그래서 여러분 브라질이 등장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차는 뭐로 달립니까? 예, 중동이 등장하죠. 자동차 여러분 뭐가 써야 됩니까? 만드는 사람들의 인건비, 노동력, 동남아시아가 등장하죠. 자, 우리 여길 무슨 세계라고 그럽니까? 제1세계. 여길 무슨 세계라고 그러죠? 제2세계, 사회주의권. 여길 뭐라고 그럽니까? 제3세계라고 그러죠. 바로 제3세계가 역사적으로 등장해서 부양하게 되는 데는 바로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격차를 급격히 줄여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국가에게 기회의 열창이 열리게 되는 것이 바로 저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입니다. 재밌으십니까, 여러분? 2차 산업혁명까지 끝났잖아요, 그죠? 아직 과거가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본류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죠? 오늘 강의할 내용 뭐다?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자, 그 다음 뭐가 돼야 됐습니까? 제3의 혁명이 터졌습니다. 바로 무슨 혁명이죠? 정보화 혁명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강의를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보화 혁명이 미쳐버리는 게, 왜? 경제성장률이 떨어졌거든요. 1차, 2차는 저러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면직산업 이후에 성장률 장난 아니고요. 자동차 산업의 성장률 장난 아니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 무슨 성장이라고 그래요? 고성장이라고 그래요? 저성장이라고 그래요? 우리 농업에서 경공업으로 바뀔 때도 무슨 성장했어요? 고성장했죠. 60년대, 70년대도. 80년대, 90년대 중화공업으로 바뀌어서도 뭐 했어요? 고성장했잖아요. 근데 90년대 이후에 없었거든요.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되게 쉬운 거죠. 이것도 했는데. 왜?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저 네 개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중요하세요? 여러분 삶에서. 선생님은 어느 게 제일 중요하세요? 1, 2, 3, 4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세요? 빨래 노동에 안 시달려 본 신세대라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장하순 씨가 뭐라고 그런 거예요? 컴퓨터가 인간을 변화시킨 건 세탁기만도 못하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쉬운 문제 아니죐. 자동차, 컴퓨터, 세탁기, 칫솔, 어느 거 선택하실래요? 그죠? 저는 어떤 거 선택? 저는 저라면 자동차 선택할 것 같아요. 하나 선택하라 그럼 저는 자동차 선택할 것 같아요. 칫솔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금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별로 키스할 일도 없고 그래갖고는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 친구가 칫솔이라는 거 보니까 아주 젊네요. 그죠? 자기 미래를 대단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제가 봤을 땐 불가능하고 별로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자기에 대한 삶에 대한 굉장히 주관적 욕구가 넘쳐나는 거죠. 나에겐 정말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칫솔이 필요할 거야.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어쨌든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뭐가 됐다? 성장률이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가 바뀐 건 뭐밖에 없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방직기는 공장을 만들었고요. 석유는 포도주의적 생산 방식이 나오는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컴퓨터는 공장을 바꾸진 못했죠. 그렇죠. 사무실만 다 바꾼 거죠. 그래서 정보화 혁명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혁명 중에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서 우리가 경험한 게 정보화 혁명이기 때문에 정보화 혁명이 마치 엄청난 혁명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지난 역사를 비교했을 때는 1차 혁명과 2차 혁명에 비해서는 별게 아닌 혁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왜? 1차와 2차는 공장을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을 늘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차는 공장을 바꾸진 못했죠. 사무실만 바꿨죠. 지금 현대 자동차 공장이나, 그죠? 예, 30년 전 현대 자동차 공장이나 똑같이 포도주의적 생산 방식입니다. 그래서 3차는 공장을 바꾸진 못했다. 바꾼 건 뭔 다 바꿨어요, 대신에? 사무실은 싹 다 바꿔버렸죠. 사무직 노동자의 일상은 전부 바꿨습니다. 컴퓨터 없는 사무직 노동자 존재하지 않죠.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이제 과거가 이제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뭐로 오셔야겠습니까? 현재로 와보시죠. 자, 현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